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 해피밀 백악기 어드벤처 벨로시랩터 블루를 리뷰하려 합니다. 드디어 더 많은 해피밀 장난감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난감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블루가 너무나 기대됐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발매된 제품들 모두 리뷰를 하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블루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발매된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토로와 블루, 바리오닉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 장난감을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바로 벨로시랩터 블루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포장은 맥도날드 장난감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비닐 포장인데요.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는 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한 포장은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제품을 꺼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장 속에 숨겨진 알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영롱한 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알의 디자인은 검은 반점이 새겨진 갈색의 형태인데요. 디테일과 질감 표현이 알 전체에 걸쳐서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알의 앞쪽에는 이렇게 주라기 월드 로고가 새겨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속에는 이렇게 벨로시랩터 블루가 들어있는데요. 블루의 조형은 꽤나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아마 직접 제품을 보신다면 제 말에 좀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블루는 회색과 함께 푸른색 줄무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푸른색 줄무늬와 함께 하얀색 줄무늬도 있어야 완벽하겠지만 영화 속 블루를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광 표현도 나름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느낌은 괜찮습니다. 공룡의 머리부터 살펴보시면 머리 조형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블루는 해피밀 장난감 중 1위라는 타이틀을 감히 주고 싶습니다. 눈도 역시 영화처럼 노란색과 검정색 동공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품의 액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머리가 스냅스쿼드 제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달랑거리는 형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꼬리를 양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각각의 공룡마다 다른 액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공룡의 목에는 이렇게 주름진 표현과 디테일들이 빠지지 않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몸통으로 내려갈수록 디테일 표현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완전 통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맥도날드 장난감이라는 게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고 적은 표현으로도 각기 다른 공룡의 특색을 살리는 게 주목적이니까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팔은 다행스럽게도 조형이 잘 잡혀서 나왔는데요. 렉시의 끔찍한 팔을 보다 보니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렉시의 팔 조형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블루의 조형과 디테일들을 살펴보시면 블루가 답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룡의 다리는 이렇게 근육질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발톱도 예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던 벨로시랩터 발톱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블루의 발톱은 도색이 되어 있었으면 했는데 역시나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발톱은 따로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규어의 반대편에는 역시나 끔찍한 나사 구멍과 제품 정보가 온몸에 새겨져 있는데요. 역시나 꼭 반대편으로 전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는 짧지만 멋지다고 말하고 싶어요. 심지어 이렇게 굴곡이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해피밀 장난감 중에서는 꼬리까지 마음에 드는 제품은 블루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꼬리가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공룡의 이미지가 바뀐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블루는 단언컨대 한국에서 발매된 해피밀 장난감 중 정말 최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벨로시랩터 블루 제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피밀 장난감입니다. 블루가 발매되기까지 약 2주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질 않네요. 또 미국에서 발매되었던 액티비티북 4권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장난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품의 특징 중 특히나 머리 조형이 영화 속과 비슷하게 나온 덕분에 블루가 해피밀 장난감 중 최고라는 타이틀을 감히 주고 싶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는 스티기 몰로크와 파라사우 롤로프스까지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진 속 스티기 몰로크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지라 꼭 소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